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전북에서도 백신 수송을 위한 모의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 정확한 시기는 다음 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를 거쳐 군과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특전사 대원이 냉장 시설을 갖춘 수송 차량에서 백신 상자를 꺼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적정 보관 온도인 2에서 8도인지 확인한 뒤 보건소에 인계합니다. 일주일 뒤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 앞서 안전한 수송을 위한 모의 훈련입니다. 각 지역 보건소까지 백신을 옮기는 경로와 함께 문제점 등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차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65살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 등으로 해당 병원과 시설에서 접종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주 초까지 정확한 백신 수량과 접종 시작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유보 결정으로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65살 이상의 임상시험 참여가 부족해 효과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았을 뿐이라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접종 전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하시면은 이런 이상 반응 부작용은 막을 수 있는 거고요. 한편 전북에서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산발적 감염 사례가 이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일주일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